안녕하세요, 권기남입니다. 이번 시간 지방간을 일으키는 의외의 음식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방간에 가장 추천드리는 영양제 조합도 알려드릴게요. 사실 지방간에 좋지 않은 음식 익히 잘 알려져 있죠. 대표적인 게 술, 그리고 튀김이나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들, 그리고 빵이나 면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 그리고 설탕 대신 사용되신 액상과당,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리 자주 먹더라도 매일매일 연속해서 먹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요즘은 건강이나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요, 건강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좀 가려서 드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 의외의 음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구독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지방간이랑 관련된 상담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술이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뭐 살이 찌신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지방간이에요, 왜 이런 거죠?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 분들이 지방간이 된 이유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음식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바로 꿀, 조청, 그리고 집에서 만든 수제청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달다. 앞서 액상과당이 지방간에 좋지 않은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당분이요, 우리 몸에 쌓이는 지방의 원료가 되거든요. 특히 간에 잘 쌓이는데, 단 음식들이 지방간을 일으킨다, 이것도 뭐 전혀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제가 꿀, 조청, 그리고 집에서 만든 수제청을 의외의 음식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이미지 때문입니다. 맞잖아요. 옛날에는, 물론 요즘도 그렇긴 하지만, 꿀 하면, 특히 토종 꿀 하면 귀한 선물이었잖아요. 무슨 막 보약처럼 인식이 되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막 숨겨놓고 먹었다고도 하고, 요즘도 건강 증진 목적으로 하루에 꿀을 한두 숟가락씩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꿀은요, 고농축당입니다. 어쩌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 숟가락 드시는 건 문제 없는데,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두 숟가락 드시는 건, 게다가 신체 활동이 많이 없는 분들이 드시거나 식사 외로 간식으로 드시는 건 지방간을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청도 꿀 못지않은 고농축당인데요, 조청은 뭔가 전통적인 이런 신토불이한 느낌? 그리고 조청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뭐 도라지 조청, 칡조청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꿀보다 더 소박하면서 건강한 이미지잖아요. 하지만 꿀과 마찬가지로 어쩌다 한 번씩 조금씩 드시는 건 괜찮지만, 그런데 이걸 막 약으로 생각하고 드시는 것은 오히려 지방간을 일으킬 수 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께는 꼭 알려주셔야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사탕이나 과자 드시는 게 나아요. 자, 지방간을 일으키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집에서 만드는 각종 수제청이 되겠습니다. 액기스라고도 하고요, 뭐 효소라고도 하죠. 사실 다 같은 말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매실 액기스, 매실청, 매실효소 이렇잖아요. 이게 언제부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제가 막 중고등학생 때부터 본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그랬고 친구 집도 그랬고 집에서 효소 만들어서 먹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처갓집에서도 만들고 계셨죠. 자, 아침 방송이나 6시 내 고향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서 꽤나 자주 집에서 담가 먹는 효소가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소개가 되었고요. 요즘도 아마 잊을만 하면 종편 채널이라든지 건강 예능에 청 만드는 법, 청의 효능에 대해서 나올 텐데요. 뭐 집에서 만들기 너무 쉽고, 뭐 설탕이 많이 사용되지만 발효돼서 괜찮고, 뭐 음식할 때 넣어도 되고, 출출할 때 먹어도 되고, 자기 전에 먹어도 좋다, 살아있는 효소라서 더 좋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효소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여튼 이런 거 보면 건강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예나 지금이나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집에서 만드는 그런 수제청, 액기스, 효소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꿀과 조청과 같은 농축당에 불과합니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집에서 만드는 수제청, 액기스, 효소 이런 거요, 꾸준히 드시면 지방간이 될 수 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간에 좋은 영양제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밀크시슬과 엘카르니틴. 이외에도 뭐 커큐민이 좋다, 코엔자임 큐텐이 좋다, 뭐 알코올성이든 비알코올성이든 지방간에 좋다는 성분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추천드려보고 피드백을 받아보면 밀크시슬 그리고 엘카르니틴 이 조합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함량입니다. 밀크시슬은 실리마린 기준으로 하루 250에서 500mg 정도 추천드리고요, 엘카르니틴은 하루 1500에서 2000mg 정도 추천드릴게요. 자세한 추천 제품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com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건기남이었습니다.